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최혜병 특검법 결국은 재표결에서도 부결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좀 단독 속보가 좀 떴었는데요. 당시 8월 달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전화로, 개인 전화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한테 세 차례 이상 그 무렵에 전화를 했다는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최혜병 특검법하고 또 어떻게 관계가 될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유익하고 재밌는 또 신나는 소식으로 여러분 출근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바로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아침 꼭 알아야 할 뉴스들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 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뉴스토마토의 전현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국회 본회의 최상면 특검법은 부결이 됐고요. 그 소식 전에 어제 새롭게 나온 소식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사건 자료를 이첩한 직후에 이종섭 전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 전화를 했다는 기록이 지금 속보로 어제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제 많은 언론사들에서 좀 단독 보도로 이제 예. 해당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요. 좀 종합을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사용하던 번호로 이종섭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시점을 살펴보면 8월 2일로 해병대 수사단의 최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가 경찰로 이첩되던 날이었는데요. 첫 통화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 장관에게 이첩 사실을 보고한 직후인 12시 7분에 이뤄졌고, 네. 4분 5초가량 정도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12시 43분과 12시 57분에도 이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각각 13분 43초 52초로 좀 상당히 긴 시간 통화가 진행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자, 전화 자체도 의문이지만, 전화 좀 이후에 벌어진 일들도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각각 이 통화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겁니까? 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두 번째와 세 번째 통화 사이에 박정은 대령은 보직 해임 통보를 받은 네.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통화가 이뤄졌던 날 저녁 경북경찰청으로 넘어갔던 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가 군 검찰단으로 회수가 됐는데요. 또 엿새 뒤인 8월 8일에도 약 30초간 통화가 이뤄졌는데 이 통화 이후에 다음 날이전 장관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경찰에게 회수해온 최상병 사건 기록을 재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네. 이런 정황들을 놓고 보면 이윤 대통령과 이전 장관의 통화가 이첩 기록 회수에 좀 영향을 미쳤다 이런 의혹을 더 짙게 만드는데요. 또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과 국방부 유재한 법무관리관의 통화가 이뤄진 날도 같은 날로 파악되면서 대통령의 외압 행사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시원 비서관하고 유재원 법무관리관 그때만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 처음 통화를 했다는데 그때 그 직후에 또 통화가 많이 이루어졌으니까 이것도 좀 이상하다고 봐야 될것 같고 또 앞서 말씀드린 그 8월 2일입니다. 이첩받았던 그 이전에도 이종섭 국방부 장관하고 대통령실 사이에 통화된 사실이 좀 드러났는데 이날은 또 어떤 내용이 어떤 날이죠? 네, 지난해 7월 31일 11시 02-8000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전화 한 통을 받게 되는데요. 이 통화는 약 2분 48초간 이어졌습니다. 이 MBC에서 02-8000으로 시작하는 해당 번호가 어디인지 좀 파악을 해본 결과 대통령실은 맞지만 소속에 대해서는 알수 없었는데요. 아무튼 이전 장관은 대통령실에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는 사실은 드러난 겁니다. 이번 통화를 마치고 14초 뒤에 이전 장관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참모의 전화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요. 네.
이전까지 이전 장관은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 있냐 이런 질문에 무슨 용산에서 전화가 오겠냐, 용산에서 어떠한 지시를 받은 적 없다, 한두 사람의 이상한 착각 속의 프레임에 따라가면 안 된다, 왜 내 말은 믿어주지 않냐 이렇게 해명한 바 있는데요. 이전 장관의 주장과 완전히 전면 배치되는 내용이 드러난 만큼 향후 수사 방향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물적 증거가 드러난 거예요. 통화 내용들이 확인이 된 거고, 뭐 망상, 착각이다, 뭐 그런 프레임 자꾸 만들어내지 마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랑 정 반대되는 물적인 증거, 얘기보다 통화 내역이 더 믿을만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대통령실 또 이 이전 장관, 이종섭 장관 말고도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하고도 통화한 기록이 또 확인됩니다. 네, 군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30일부터 나흘 네. 동안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관계자들과 16번, 국방부 관계자들과 25번 통화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통화 대상을 좀 살펴보면 이종섭 국방장관, 전 국방장관, 신범철 차관, 그리고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인데요. 이를 근거로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수사 보고서를 넘겼다가 회수하는 과정에서 윗선에 외압이 있었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김 사령관이 대통령실과의 통화를 통해서 대통령의 경로서를 좀 전해 들었고 이를 듣고 나서 외압을 행사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데요. 네. 이에 대해서 공수처는 지난 조사 때 박 전 대령과의 대질 신문을 거부한 김 사령관을 3차 소환 조사를 할 것으로 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김 사령관과 통화한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4차 소환 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네, 하필 뭐 이 시점에 이렇게 통화가 많이 됐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일반 사건이라 그러면 이거 뭐 조사할 것 사실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반 수사 사건이라 그러면 글쎄요, 뭐 왜 이 시점에 이 많은 통화들이 됐는지 그 부분이 앞으로 좀 문제가 될 거고 수사의 포인트가 될 거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좀 필요했던 것 같긴 한데요. 자, 많은 분들 글 주셨습니다. 김동그리님, 최윤님, 또 샤시모도님, 갱상도 친구님 글 주셨고요. 지금 아미데 S2님 또 글 주셨습니다. 다 하는 말씀이 통화한 게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특검 통과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이님께서 남매 같다고 하는데 예, 저는 뭐 좋은데 저도 좋습니다. 결론 같은데요. 두 사람 닮았습니까? 이렇게 둘이 이렇게 보면 닮았는데, 원래 다르게 보면 안 닮았는데, 여기 화면을 딱 보니까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 얘기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자, 최상병 특검법 이제 폐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 또 공수 사건, 어떻게 지금 수사가 진행될까요? 네, 우선 공수처는 어제 최상병 특검법 부결 직후에 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법과 원칙대로 계속 수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공수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계원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3차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VIP 경로에 대한 고위 간부들의 증언을 좀 더 확보한 만큼 수사가 윗선이 대통령실로 향하는 것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윤 대통령과 이전 장관 사이의 통화 내역이 어느 정도 좀 공개가 된 만큼 대화 내용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졌는데요. 일각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을 상대로 확인 조사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그래서 다시 국회에 돌아온 어제 재표결 부분 다시 얘기를 하면, 결국 개표 결과를 좀 돌이켜보면 17표가 모자랐던 것 같아요. 어제 상황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어제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붙여진 네. 최상병 특검법은 최종 부결이 됐는데요. 법안이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결되기까지 총 17표가 모자랐습니다. 네. 어제 표결전 여야 의원들은 발언을 통해서 마지막까지도 각자 좀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표결 전에는 때때로 여야 의원들이 상대방을 향해서 고성과 삿대질을 하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잠시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네. 재표결 부결로 최상병 특검에 대한 논의는 좀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뭐 가결, 부결도 관심사였지만 가장 이제 좀 주목했던 부분이 국민의힘에서 네.
얼마만큼의 소신표, 얼마만큼의 이탈표가 나오느냐. 이 부분이 이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예상을 뒤엎는 결과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찬성표를 던지겠다라고 공언한 의원은 5명 정도였지만, 일각에서는 뭐 이보다 더 많은 두 자릿수가 나올 그렇죠. 수도 있지 않겠냐. 예상을 좀 했었는데. 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예. 막상 표결 후 분석을 해보니, 오히려 좀 이탈표가 야당에서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야권에서 야당 네. 이탈표가 있었던 거 아닌가. 네, 나오고 예. 있습니다. 법안은 재석 의원 294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이었는데요. 실제 가결표는 출석한 범야권 의원 수와 같은 179표였습니다.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그 국민의힘 의원 5명을 더하면 최소 184표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179표에 그친 건데요. 예. 또 4개의 무효표가 범야권에서 발생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찬성을 예고한 국민의힘 의원 5명 중 1명이 좀 변심했다 이렇게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5명 모두 표결 후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렇게 밝히면서 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오히려 야당에서 특검을 반대한 이탈표가 최소 한 표 이상 나온 걸로 좀 분석을 했고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찬성하겠다고 했던 의원이 마음을 돌린 것 아니냐 이렇게 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이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조금 이례적이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끝까지 표단속에 나섰던 국민의힘 또 거부권 행사했던 대통령실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좀 한 겁이 넘겼다. 그렇죠. 네, 이런 분위기인데요. 국민의힘은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까지 내세우면서 막판까지 표 단속에 나섰던 만큼 부결되자 크게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단일 대우에 함께 해주셨다 생각한다. 수사기관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결과를 내주시길 기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또 의원들에게 일일이 감사 문자까지 좀 보낸 것으로 고맙다고요?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여당 의원의 참석률과 이탈률 여부에 좀 촉각을 곤두세웠던 대통령실은 이탈표가 적은 건 원내 지도부의 노력 덕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좀 이번 당장은 위기를 넘긴 것 같아 보여도 야권에서는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다시 올리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특히나 22대 국회에서는 지금보다 여당 의석수가 줄어드는 만큼 국민의힘 입장에서 방어는 이번보다 훨씬 힘들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최상병 특검법 지금 부결은 됐지만 여론이 지금 찬성 여론이 강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토마토에서도 조사한 바들이 있는데요. 뭐 60%에 가까운 분들이 찬성을 했던 것 같은데 이번 부결 대통령실 또 여당 야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어제 쇼미더민심 코너에서도 저희가 네. 좀 다룬 바 있지만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가운데 6명, 약 63.7%가 특검법 통과에 찬성하는 응답이 있었는데요. 네. 특히나 보수 성향인 대구 경북은 물론 PK 지역에서도 찬성 비율이 높았습니다. 현재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하거나 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의 낮은 국정 지지율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이번 그 특검법을 반대한 것에 대한 걸 포함된 다음 주 여론조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지만 여론이 집권당은 물론 대통령에게도 등 돌릴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자, 이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 22대 국회에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뭐 쉽진 않아 보입니다. 지금 보니까 분위기상 어떻습니까? 네, 법안 발의는 좀 언제든 가능하지만 네.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올라가려면 일단 법사위가 꾸려져야 하는데요. 즉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이미 여야가 원구성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의 원구성도 순탄치 않아 보이는데요. 음흠.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확보하고 6월 7일 전까지는 원구성을 꼭 완료하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국민의힘과는 이견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최상병 특검법의 그 재상정은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댓글 좀 소개해드리면요. KT24님, 야권 이탈도 다 예상된 건데 아직도 그들 믿나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열정짱님, 안철수 이제 의원 얘기를 했습니다. 소신투표했나 몰라 반대했냐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
주시고요. 산이님은 국민의힘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또 말씀도 주셨습니다. 채윤님, 국민들의 이제 분노를 또 말씀 주셨고요. 대박님, 빵리님, 또 기본사회님, 승부사님까지 글을 주셨습니다. 배동원님 항상 오셔서 좋은 글들을 말 주시고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픽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현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최진봉 교수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텐백어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조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주?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오늘따라 집중이 잘 안 된 것 같아. 모름지기 공부는 깨끗한 책상에서 해야 잘 되는 것. 피곤한데 내일 할 걱정 마세요.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언론과 정치권 속에서 열불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분입니다. 오늘도 속사포처럼 빠르지만 시원하고 통쾌한 말씀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예. 지난 한 주 동안 또 주목했던 이슈 있을까요? 어제 있었잖아요. 어제. 네, 화내지 마시고요. 제가 투표했습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네. 만 화가 안 납니까 지금 이게 뭐 어떤 측면이 하나는 시는 거예요? 아니 그 저는요 네. 이게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억울하게 죽은 제 후배이기도 하고 해병대 후배, 해병대 후배이기도 하고 이런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자는데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특검을 해서 예를 들면 본인도 대통령 본인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본인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면 네. 이게 참 그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어떤 민심이나 국민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건지가 도저히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어제 또 그 보도에서 그런 내용도 나왔잖아요. 아마 이진아 기자가 얘기했을 텐데 네. 그 대통령과 통화한 것도 나왔잖아. 예예예. 예, 예. 근데도 그거를 통화를 이종섭 전 장관하고 네. 대통령 그 개인 폰으로 네. 그 개인 폰으로 뭐 다른 사람하고 통화했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검사 시절 쓰던 폰으로 네. 세 번 정도 통화를 한 거잖아요. 직후에 네.
이첩 받고 해수의 직후에 통화를 했다고 하는 거 아니, 봤을 때는 더 황당한 건 뭔지 네. 아세요? 출장 중이었어요. 네. 해외. 외국에 갔었죠. 외국에 네. 출장 중인 사람하고 통화하면서 대통령실은 원래 들어가면 비확이라 그래서 네. 암호용으로 쓰는 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개인용 전화로 전화 안 합니다. 폰을 들고. 공무로 만약에 통화를 하면 네. 개인적 전화를 하는 게 아니고 비확이 전화기를 그렇죠. 통해서 이걸 통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청이나 이런 그렇죠. 우려가 위험성이 있는, 있는 거니까. 예. 뭔가 비밀스럽게 자기 개인적인 일과 연관된 걸 얘기할 일이 아니면 그렇게 개인폰을 쓰겠냐고요. 네네.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특검까지 예. 막혔다. 그 와중에 국민의힘 똘똘 뭉쳤고 야당은 뭔가 이탈했을 가능성도 있고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출석도 안 했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이제 국회의원 이제 그만 하시지만 예. 이제 국민들이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뭐 공천에서 탈락하고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난 건데 뭐 개인적인 감정이라 네. 하더라도 그것과 이건 별개의 문제잖아요. 지금까지 본인을 4년 동안 국회의원 하게 해준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렇죠. 민주당 지지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해달라고 요청하는 분들이고 그분들 덕분에 국회의원까지 하신 분이 막판에 어? 이틀 남은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게 과연 맞습니까? 대의기관이잖아요. 대의기관. 네. 알겠습니다. 화가 날라 그러네. 자, 아직 네. 화낼 일이 많은데 지금 네, 벌써 맞습니다. 화를 내면 어떡합니까? 화를 너무 내시어가지고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지금 최상병 특검법 말씀대로 거부권 행사했고요. 이제 본회의에서는 부결이 됐습니다. 결국 폐기가 된 상황이고 자, 여당이 또 연금개혁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니까 보수 언론도 조금 이 관련해서는 등을 돌리는 모양새인데 그것도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교수님께서. 예, 지금 기본적으로 연금개혁 예. 같은 경우는요. 이게 노무현 제 기억에 노무현 전 맞습니다. 대통령 때 하고 그 뒤에 못했어요. 예. 10년 동안을. 음흠. 워낙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이고. 근데 필요한 부분은 누구든지 공감하잖아요. 지금 네. 연금이 고갈되고 있는 상태. 이러다 젊은 세대들은 연금을 못 받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해결하자고 하는 건 여야를 떠나서 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요 네. 지금 뭐 보수 언론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연금개혁 하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두 가지 측면이에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받는 돈과 내는 돈의 퍼센티지를 정하는 문제 이 두 네.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빨리 하자는 거예요. 그래야만 연금 고갈을 최대한 늦출 수 있고 또 네. 뒤로 미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또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니까 심지어 동아일보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네. 이게 받은 돈 1%, 기금 고갈 1년 차이, 여당 얘기하죠. 네. 연금 개혁 미룰 이유가 되나. 아하. 비판하고 있어요, 비판을.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이걸 반대하는지 몰라. 왜냐면요, 이게 양쪽이 첨예하게 대립된 부분이 거의 왔어요, 막판까지. 예. 그래서 44%까지 하겠다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50% 얘기했던 데서 내려온 거예요, 지금. 소득 대체율을 그렇죠. 줄여줬죠. 그래서 합의가 거의 이루어졌어요. 됐는데도 그런데, 안 했다. 예. 아하.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까지 받아줬는데도 이제는 그러니까 아, 이건 구조적인 문제까지 다 함께 해야지. 네. 이런 못해요. 그래서 못한 거예요, 지금까지. 사실은, 뭐, 사실 이 말하기 좀 그렇지만 막판에 이거라도 좀 하고 아,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대통령도 자기가 3대 개혁 하겠다 그랬잖아요. 예. 연금개혁, 뭐, 노동개혁, 뭐, 또 하나 뭐 있잖아.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 뭔지. 관심도 없어요. 예, 예. 개혁을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지금. 네. 노동개혁. 아, 노동개혁. 뭐, 예. 연금개혁. 뭐, 얘기했죠. 네. 그, 지금 사설 보면, 예. 언론사 만약 이름 가리면, 이거, 진보 매체 아니냐, 이런 얘기 들 정도로 지금 다 보수 매체예요. 맞아요. 동아일보잖아요. 그러니까요. 야, 그 정도로. 보수 매체에서도 이건 좀 심각하게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당연히 보여요. 심각하게 보죠. 왜냐하면 이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네. 연금 고갈 시점이 곧 다가온다니까요. 이대로 네네. 계속하면. 그러면 젊은 세대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연금 냈는데 나중에 나는 못 받는다. 이런 생각 들어보세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지금 제가 화가 날라 그래요. 그렇죠. 저도 화가 날라 그래요. 아니 네. 박지훈 변호사도 국민연금 내잖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 고갈되면 못 받아요. 화가 나요 갑자기. 화가 나지. 네. 근데 웃어? 화가 나서 어이가 없어서. 저는 어차피 저는 사학연금입니다. 네. 교수니까. 그래도 덜 제가 대신 화내주잖아요. 덜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 정의를 위해 싸우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자, 연금 얘기도 얘기지만 또 다른 얘기를 좀 해보면 예전에 저희가 방통위 속기로 그 없어진 거 관련해서 다뤘던 내용인데
조선일보, 문화일보, 유튜브 콘텐츠 이게 좀 문제가 돼서 방통위 통신소위에 출석해서 의견 진술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었는데 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당시에 이제 저 사진에 나오는데 보수 유튜버예요, 사실은. 두 분 다 제가 예, 보수 유튜버로 알고 있는데. 잘 알고 있죠. 예. 여기서 한 내용이 문제가 돼가지고 소위를 했어요. 통신소위를. 근데 이제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진보보수를 떠나서 유튜브를 제재 대상에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통신소위에서 이걸 심의 안건을 올렸는데 이 심의 안건을 올린 게 타당하냐는 문제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예.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보면 유튜브나 이런 SNS는 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방송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케이블 방송, 공중파 방송 이런 방송사들은 심의 대상이 돼요. 그렇죠. 통신소위에서 다루는 건 뭐냐면 방송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뭐 온라인이나 SNS에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이 올라올 때 그걸 다룰 수는 있어요. 네. 그러나 방송 내용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는 없다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그걸 다룬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이 속기록을 없애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때 없앴다고 우리 얘기했었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예. 이게 나중에 논란이 될 거니까 이걸 삭제해버린 거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니까 그 속기록 소실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뤘던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앞으로 그러면 이게 선례가 돼버리면 유튜브 방송에 대한 심의를 하겠다는 게 돼버려요. 다 할 수 있죠. 그럼. 아, 그럼요. 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를 심의하려면 법을 바꿔야 돼요. 네. 유튜브 방송은 심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냐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사회 혼란 약이다 이런 조항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 혼란을 누가 약이라 했는데 네. 뭔 소리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사회 혼란을 야기해요? 우리라니요. 유튜브, 우리가. 저희도 유튜브긴 하지만. 아, 예. 아니, 뭔 사회 혼란을 지금 야기하는 데는 다른 데 있어요. 예, 말이 안 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거 보수 유튜버들. 예, 그거는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의견 진술을 받았습니다. 왜 이분들이 가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해당 없음 결정을 받긴 했지만 네. 신문사 관계자 불러가지고 네. 지금 의견을 진술한 거 이것도 문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네. 방송 관련된 심의만 하는 거예요. 신문은 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네네. 법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에도 보면 심의 대상은 방송과 인터넷 이런 SNS에 관련된 거예요. 네. 물론 지금 이제 신문사 기자들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신문사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유튜브에 대해서 심의를 하냐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신문사는요. 심의 규정이 없어요. 신문사는 사후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네. 신문사는 자율 심의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신문사 내에 신문협회나 신문자율 심의기구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고요. 문제가 되면 언론중재위원회 가서 피해를 당한 사람이 피해를 호소해서 피해를 구제받는 방식이 있지만 그렇죠? 국가기관이 나서가지고 신문사에 보도한 내용 가지고 심의를 하고 이럴 수 없어요. 규정 자체가 없으니까. 방송만 네. 특히 이제 허가를 받고 운영되는 방송사 같은 경우에 보도 기능이 있는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돼 있죠. 네. 유튜브는 그걸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유튜브를 운영하는 신문사 관계자가 올 수밖에 없어요. 네. 의견 진술을 들으려면. 그럼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잖아요. 네. 왜 유튜브를 심의를 하려고 하냐고. 그러다 보니까 웃기는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 심의 대상도 아닌 신문사 관계자가 와서 방심위에서 의견 진술을 해야 돼. 네. 이게 어처구니없는 일 아닙니까? 저는 이제 보면서 이제 느꼈는 게 네. 저도 왜 저분들은 조선일보 쪽이거든요. 문화일보고 그렇죠. 방통이나 방심에서 크게 걸지 개인적으로 제가 YTN에 걸려봐서 아는데 걸려보셨죠. 그 안 거는 사람들이 저 걸려가가지고 의견 진술한 거 조금 놀랐습니다. 아마 좀 착각을 했을까요? 혹시 아는 내용 있습니까? 없어요. 저분들이 왜 저기 불려갔을까 싶대. 왜냐하면 내용이 네. 뭐냐면 네. 이재명 대표 관련된 거. 이재명 대표가 그 흉기 테러를 당했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 방송한 내용 가지고 아하, 심의를 한 거거든요. 그 내용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과격하게 나오고 뭐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네.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때 이제 보수 매체에서 그걸 방송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딱 걸린 거예요. 처음 봤어요. 저분들은 네. 걸려들어 가는. 그러니까 정치적 얘기가 아니고 내 생각에는 예. 이재명 대표 이제 흉기 테러를 당한 그 컨텐츠를 가지고 방송한 예. 내용에 대해 심의를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이상하게 이제 보수 매체들이 걸리게 된 거죠. 이게 사실은 뭐 이 보수 매체는 뭐 크게 걸릴 리도 없는데 저기서 나도 걸렸던 부분도 있고 이 문제가 유튜브 컨텐츠 이게 방심이 심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유튜브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죠. 표현의 자유하고 충돌하는 거 아니에요?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에 보면 유튜브는 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네. 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유튜브는요.
이게 허가를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잖아요. 뭐 국가에서 가주는 허가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무슨 공중파라든지 아니면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방송사로 나가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사람이 찾아가서 보는 거예요. 네. 그럼 시민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불특정 다수인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이런 방송사들은 뭐 예를 들면 케이블 방송사, 공중파 방송사 이거는 대중적인 공공의 이익과 연관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그러니까 유튜브라고 하는 건 내가 원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직접 보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거에 대해서 너 왜 이거 봤어? 그런 방송사에 대해서 시민을 강화하게 되면 자유롭게 자기의 의사표현이라든지 의견 진술이라든지 아니면 생각을 공유하는 공간까지도 국가가 개입해서 뭔가를 심의하겠다는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지상파 같이 무제한으로 틀어놓고 안 볼 수 네. 없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찾아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예컨대 범죄가 되거나 네. 선정성이 강하거나 네. 뭐 이런 거는 몰라도 그런 거는 문제를 삼을 수 있지. 그 이런 것까지 모두가 심의 대상이 그러니까 될 수는 예를 없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 예를 드는 게 영화와 일반 드라마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하. 그러니까 영화 같은 경우 수위가 높은 내용대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제재를 하지 않아요. 네. 근데 드라마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면 제재가 되죠. 무제한 트니까.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일반인이나 어린아이나 아니면 남녀노소가 다 볼 수 있는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에 맞게 운영돼야 된다는 목적 네. 때문에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 안에 들어가 있지만 영화나 이런 건 내가 돈 내고 와서 보는 거잖아. 내가 네. 선택해서 그런 자율권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그런 거 좋아하십니까? 저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십니까? 예. 공중파원 봐요. 네, 공중파 보십니까? 그래서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예. 무제한으로 유튜브 콘텐츠까지 방심이 대상에 심의 대상에 네, 삼을 수는 그러니까 없다. 저는 네.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딱 터놓으면 네. 앞으로 유튜브 계속 심의할 아하. 수가 있잖아요. 예. 정치적 중립성 위반했다고 계속 공격이 되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시도 자체가 불법이다. 법에 없는 내용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 그래서 속기록 소실 문제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 정부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방통위, 방심위, 또 선방심위 뭐 정말 중징계가 이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방통위가 방심위 제재 소송을 맡긴 사람이 있는데 변호사가 윤석열 대선 후보 시절 캠프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특혜라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아니까 그러니까 캠프에 있었던 사람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네네. 캠프에서 일했던 분이라고 하면. 그런데 국가기관인 이 방통위가 어떤 소송을 맡기는데 그 소송을 맡았던 변호인, 대리했던 변호인이 수임료를 받는 거잖아요. 네. 그 수임료를 받는 사람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있었던 분이라고 하면 네. 그분에게 특별히 혜택을 주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이상한 거잖아요. 네. 이런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키고 또는 예컨대 어느 특정 정당의 어떤 역할을 했던 분들한테 이런 일을 맡기면 안 돼요. 국가 업무에 관련된 문제를 뭐 네. 사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누구한테 뭐 부탁하고 이럴 때는 상관없는 거지만 네. 국가기관이잖아. 그렇죠. 국가기관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수임료를 주는 그런 업무를 맡길 때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특정 현재 정권의 영향력과 연관되어 있는 분이라고 하면 네. 피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이걸 맡긴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 비용, 뭐야, 건당 910만 원, 예. 총 2,970만 원이라잖아요. 돈도 뭐 맞나요 이게? 몰라요. 여기 그렇게 예. 돼 있어요. 이게 권오연 변호사인데 이분 예. 보니까 방송 관련된 좀 소송 경력은 많지가 않아요. 네. 결국은 말씀대로 어떤 친분 관계, 대통령실 친분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된 거 아니냐라는 것도 있고 그런 의혹이 생기는 거죠. 돈도 보니까 소송 비용이 이제 세 건인데 네. 한 천만 원씩 해서 한 3천 정도, 2,970 정도 네. 받았는데 이것도 대부분 이제 MBC 처분 관련된 거네요. 왜냐하면 MBC에서 소송을 걸어서 취소송이 나왔잖아요. 네.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근데 이것도 보세요. 생각을 해봐. MBC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게 번번이 지금 취소송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럼 무리하게 심의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심의를 해서 국가 세금 들여서 지금 변호인까지 선임하고 있어요. 이게 네. 뭐 하는 행동입니까? 네. 방심이나 아니면 선방위 같은 사람들. 이분들이 이런 행동을 하니까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불필요하게 세금이 또 들어가는 일이 나오고 네. 그 세금을 들여서 선임한 변호사가 대통령 대선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랑 더더욱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소송 비용도 보니까 이 소송 비용 자체가 꽤 많이 나왔는데 역대 소송 비용에 비해서 이번에 소송 비용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 같아요. 10년간 사용된 방통위가 지불한 소송 비용 중에 가장 많이 1억 3천만 원 1억 3천 네. 4천 정도를 네.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소송이 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방송사 입장에서는 이거 잘못 법정 제재 받으면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소송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죠. 법적 권리잖아요. 그리고 소송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면 그게 수긍하고 가겠죠. 그런데 법적 소송을 한다는 말은 소송 자체가 너무 편파적이고 특정 언론사를 타겟으로 하고 있고 또 특정 이념을 가진 어떤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경우라고 하면 이걸 억울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선방위가 제재를 했던 중징계, 그러니까 법정 제재했던 많은 내용들이 MBC를 타겟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YTN이 지만 본인은 그냥 끼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저 두 개입니다. 두 개. 두 개. 예, 두 개나 훈장입니까? 훈장은 아니지만 그러니까요. 두 개지만 MBC는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뭐 진행자든 특정 방송이든 이런 방송사를 타겟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이런 태도가 결국 이런 뭐 세금을 들여서 법적 소송까지 막아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죠. 법원이 볼 때도 이건 너무 심하다. 이렇게까지 징계받을 내용도 아닌데 징계를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소송이 앞으로 더 많아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방송사 입장에서는 이게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요. 이게 점이 많아지면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할 위험성이 있어요. 그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소송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법정 제재가 많기 때문에 말씀처럼 소송이나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또 방심이나 국가 측에서도 재판을 해야 되니까 소송 비용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 세금으로 합니까? 어떻게 세금으로 됩니까? 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낸 세금으로 자기들이 잘못한 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 재판을 해야 돼. 근데 그 재판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정부와 친한 사람이야. 지금 상황 이게 뭐 그렇구나. 하는 겁니까, 대체? 혹시 교수님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해외에서는 정부 기관이 방송이나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소송하는 경우가 극히 이례적이에요. 거의 없어요. 미국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수정헌법 자체가 언론의 자유를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수정헌법 1조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수정헌법 1조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어떤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예요. 근데 우리는 막 제정하잖아. 이 말이 됩니까 지금? 그렇다면 이 미국이나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이 소송 자체가 드물다. 아, 드물죠. 언론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 그리고 언론기관이 또 하는 소송.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사와 예를 들면 고위 공직자가요. 언론사를 상대로 막 법적 소송을 남발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들이 막 언론을 대상으로 법적 소송하면 언론사나 기자들 얼마나 위축되겠습니까? 근데 미국은 그렇게 거의 안 해요. 안 할 뿐만 아니라 못하게 막아놓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위법성 조각의 사유라고 잘 아시잖아요.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알죠. 변호사님. 위법성 조각의 사유. 변호사 공익으로 맞죠? 오로지 공익을 위해서 했을 때 제시를 된 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기자가 어떤 기사를 썼는데 그걸 문제 삼잖아요. 고위공직자가. 그럼 입증 책임을 고위공직자가 갖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떻게 요구하냐면 기자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100% 확신한 상태에서 기자를 썼다는 걸 증명해내야 돼요. 증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심이 되고 의혹이 있고 이래서 기사 쓴 거는 거짓을 하더라도 처벌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위법성 조각의 사유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보다 더 완화되어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공직자가 언론을 대상으로 소송을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공직자가 뭘 찾아내야 되냐면 증명해야 되냐면 A라는 기자가 기사를 썼는데 그 기자가 이게 거짓이라는 100% 확신해야 돼. 그걸 증명해내야 돼. 증명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못해요 거의. 그런 측면에서 언론한테 더 어떤 우선권이 부여됐다고 보는데. 그렇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지금 방심이나 방통 이런 데서 엄청나게 제재를 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언론기관에서 소송을 하는 모양새로 보이는데 또 하나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 보수 언론 단체인 그 공정언론 국민연대가 제기한 MBC의 스트레이트 KBS 우파 장악 대비 문건 이 보도 이 방심위가 일반 심의 원래 해야 되는데 신속 심의로 나서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신속 심의란 게 뭔 줄 아세요? 신속 심의라고 하는 건 심대하게 인격적 침해가 일어난 경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뭐 N번방처럼 그런 이제 못된 행동을 하는 영상들이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빨리 신속하게 해야 돼. 막아야 되니까. 막아야 되니까. 가려야 되니까. 못 보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게 신속심이에요. 이게 뭔 신속심이야 이게. 아니 나 5초군이가 없네. 아니 생각해. 우파 장악 대비 문건이라고 하는 건 KBS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제 현 정부에 관련된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추측이 되는 거잖아요. 스트레스 이걸 보고 스트레이트에서 보도를 했고 증거도 있어요. 문건 자체가. 그리고 실제 박민 사장인 KBS 사장 되고 나서 그 문건대로 하고 있어 지금 보면 행동하는 태도를 보면 사과부터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니까 이걸 보도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MBC를 소송을 해. 이것도 첫째요. 네. 상도덕 있지. 같은 아하. 방송사까지 소송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KBS, 본, MBC. 본 적 있습니까? 방송사끼리 소송하는 거? 잘 못 봤어요. 뭐 없어요, 거의. 예, 예. 근데 KBS가 MBC를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보도가 잘못됐다고. 근데 이걸 신속한 건으로 다룰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아니, 이미 보도는 나갔고, 네. 이거는 증거도 다 있고, 아하. 나중에 해도 돼. 절차 따라 하면 되지. 신속한 건을 올릴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제 말은. 뭔가 지금 말씀대로라면, 민원 접수된 순서대로 해도 되는데 아, 굳이 이렇게 했다는 거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그렇게 들고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자, 유희림 방통위원장입니다. 네. 이후에 방심위원장. 지금 방통위원장 아, 방심위원장 죄송합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입니다. 네, 네, 네. 들어온 이후에 보면 신속심의 안건 좀 보면 이걸 악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그렇죠. 있습니다. 신속심의 기준을 좀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신속심의 기준이라고 네. 하는 것은요. 심대한 인격적 침해가 일어나거나 이걸 계속 놔뒀을 때는 엄청나게 피해가 네. 확산되는 경우만 신속한 건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안 보세요. 아, 말씀하신 대로 유일임 방심위원장이 들어오고 나서 신속심의 대상으로 오른 게 뉴스타파의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인용 보도예요. 네. 또 하나 김건희 모녀 주식 수익 23억 원 방송. 이거 발언했던 거 뭐 통화방송인가 예. 그랬었죠. 바이든 날리면 보도예요. 이게 왜 신속한 건 올라가야 되나요? 뭐 어려워요 이게? 뭐가 어렵지? 하나도 안 어렵지. 아니 절차 따라 하면 돼요. 좀 늦게 해도 아무 문제가 예, 없는 사안들이에요. 예, 예. 신속한 건 올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 건들만 봐도 어떤 건이냐면 정권에 좀 눈치 보고 그렇죠. 좀 잘 보이기 거예요. 위한 그런 네. 것들 위주로 지금 빨리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임기가 얼마 안 남았거든. 아, 이러면 됩니까? 한 달, 두 달 남았어요. 안 되지, 이러면 되겠어요, 지금. 아, 반말하지 마시고요. 알았습니다. 화가 좀 나셔가지고. 아,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예, 이게 예. 지금 신속심이라는 거를 하면서 정권에서 필요한 것들을 빨리 해주는 거잖아요, 결국. 그렇죠.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거 이거는 꼭 심의해가지고 좀 처벌하거나 징계 내려야 되는 것도 순서 있으면 곧 뒤로 보내고 빨리 보내기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신속 심의 안건이라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있거나 아니면 개인적 인격권 침해가 돼가지고 피해를 당하는 경우에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빨리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속 심의 안건에 올릴 이유가 없는 거야. 네. 이게 뭘 신속하게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네. 이게 악용을 좀 막을 현실적 방법이 있을까요? 현실적 방법? 예. 심의위원장을 바꿔야지. 그럼 또 그 사람이 와서 또 하면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예.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비판을 하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법이 필요하고 제도가 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법이 필요한데 법을 안 지키잖아요. 지금 예. 규정에는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고 네. 최근에 그 계란말이 해줬잖아. 네. 불러가지고 기자들. 김치찌개 드시고. 김치찌개하고. 예. 김치찌개하고 계란말이 하면서 했던 말이 하나 있어요. 해외 연수. 유학이야. 연수. 1년 연수. 예. 두 배로 늘려주겠다. 아하. 제가 미국에 교수했잖아요. 예. 그건 알고 계시죠? 알고 있으면 텍사스 대학교. 네. 주립대학교. 예. 주립을 왜 빼? 어쨌든 예. 거기 있을 때 세 명이 왔다 갔어요. 아, 제가 있을 때도 아, 한국 아. 그 기자들이 네. 제가 지도 교수하고 이제 오시면 이분들이 이제 물론 바로 영어를 바로 강의 들으시기 어려우시니까 네. 매일 오시진 않고 가끔 오세요. 강의 들으러. 네. 근데 그런데 좋아 뭐 그거 나쁘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런 일을 하겠어요? 언론 길들이기예요. 길들이기다? 예를 들어서 네. 언론진흥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게 국가에서 만든 기금이에요. 기금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마치 선심듯이 대통령이 그거 줄 테니까 연수 갔다 오세요. 연수 갔다 오면 체제비 1년 동안 체제비 아하, 다 주죠. 주고. 비행기표 주죠. 아하. 그분들이 미국에서 어디 학회 가자는 거 학회비까지 지원해줘요. 예. 그리고 학비도 주고. 아하.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갔다 오면 어떻게 돼? 자기들끼리 네트워크를 만들어요.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LG에서 운영하는 상남 언론재단도 있고요. 삼성 언론재단도 있어요. 이런 사기업들도 언론인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가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그리고 이분들을 모아서 다시 또 매년 또 네트워크를 만들고 왜 이렇게 하겠어요? 길들이려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네, 그 말씀을 환한 목소리로 전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리 환한 최진봉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투배쇼 넘어가기 전에 최상병 특검법 표결 관련해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또 전화 연결해야 되겠습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주시면 박주민 의원 전화 연결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제 최상병 특검법 부결이 됐습니다. 특검법 통과를 위해서 애쓰신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전화로 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자, 결국 최상병 특검법 21대 국회에서는 결국 부결되고 폐기가 되는데요. 여당 의원을 상대로 뭐 편지도 쓰고 많은 찬성표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어제 기대한 만큼의 표가 좀 안 나와서 네.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저희 동료 의원들이 실망하고 힘 빠져하고 그랬죠. 네. 일각에서는 지금 보니까 여야 모두 좀 이탈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혹시 뭐 좀 아는 내용이 있을까요, 의원님? 글쎄요, 뭐 지금 결과가 이제 어제 오후 늦게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뭐 저희들이 뭐 그걸 차분하게 지금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뭐 언론 쪽에서는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 기사를 쓰시던데 제가 네. 확인해 보거나 그러진 못했습니다. 예. 무효가 내 편인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네. 뭐 몰라서 무효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의도된 무효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그게 모릅니까? 가짜 도장을 점을 왜 찍어요? 뭐 그런 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무효가 되는 사례로 설명을 듣는 케이스들이라서요. 네. 점을 찍는다든지 이런 거는 예. 이거는 뭐 의도적으로 무효표를 만든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찬성에 가까운 가에 가까운 무효표가 세 네, 표라고 그러고 부에 가까운 무효표가 한 표를 하는데 어쨌든 네. 의도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네. 자, 결국 폐기가 되면 이제 21대에서는 못 하고요. 21대 뭐 국회도 이제 만료가 됩니다. 22대 네, 개원 즉시 민주당에서 이 최상병 특검법 발의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22대 국회에서는 통과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22대 국회 경우에도 이제 통과는 되겠죠. 네. 그러나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정책이 한 번 더 있고 아마 또 거부를 할 겁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판단의 영역이겠죠. 참, 자, 그 부분도 또 놀라야 되고 문제가 될 걸로 보이는데 네. 특검 표결 전에 그 찬반 토론을 했던데 공수처 기능 강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22대에도 좀 추진을 합니까, 공수처 관련해서? 지금 뭐 그러니까 그 얘기 이제 어떻게 나오게 된 거냐면 예. 뭐 여당이나 정부에서는 공수처의 수사를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얘기 맡기자 그게 잘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 뭐 아시는 것처럼 공수처가 워낙 작은 규모로 만들어졌고 네. 그래서 현재 이제 새로 임명된 공수처장조차도 국회에서 이 사안과 관련돼서 특검을 논의하는 것은 존중을 한다. 왜냐하면 인력 부족이나 이런 게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뭔가 자기네들도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충해서 특검 수요가 발생했을 때 고려되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맥락에서 뭐 공수처의 뭐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강 이런 논의는 있긴 있을 텐데 음흠. 여튼 그건 장기적인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특검을 빨리 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냐면 지금 당장은 공수처가 수사할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부족하니까요. 네. 거기다가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그 최혜병 사망 사건 자체는 경찰 쪽에서 수사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외압은 공수처에서 공수처하고 있고 예. 또 기소는 또 아마 군사법원에서 지금 하고 있죠. 예. 네, 군사법원 또는 검찰에서 예. 하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막 사건이 나눠져 있어서 네네네. 전체적으로 이 사안을 조망을 하기가 어려워요. 쉽지가 그래서 예. 예, 특검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데 특검은 결국은 부결이 된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이 최상병 특검을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탄핵의 연결 고리로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 야당에서 또 여당에서도 대통령 탄핵 의도 아니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탄핵하고 관계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제도 유상범 의원이 이제 반대 토론을 하면서 네. 최해병 순직 사건 그 자체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진실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탄핵을 위한 정치적인 공세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건 특검법을 안 읽어보셔서 그래요. 특검법의 제1번 수사 대상이 뭐냐면 최해병 순직 사건 그 자체입니다. 아하, 예. 네, 당연히 거기에 대한 진상규명이 기본인 거고요. 으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건을 밝혀나가는 과정에서 있었다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외압. 네.
그 부분도 이제 규명을 하는 것으로 대상이 돼 있어요. 그리고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밝혀나가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위법사항이 나온다면 그건 탄핵 사유가 되는 거죠. 네. 탄핵되는 게 아니라 탄핵 사유가 되는 될 수 있다. 예. 예. 또 그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탄핵 오늘도 제가 다른 매체에 약간 인터뷰하러 나왔는데 탄핵 사유가 되는 거하고 탄핵되는 거하고 잘 이렇게 구분을 안 하시더라고요. 탄핵 사유는 이렇게 명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위헌적이거나 위법적인 일을 하면 탄핵 사유가 되는 거고요. 네. 그 사유를 이유로 실제로 탄핵된 건 또 다른 프로세스인 겁니다. 예. 자, 이제 21대 국회 이제 막을 내리는데 또 우리 의원님은 뭐 항상 여야 의원 두루 만나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설득해서 표를 좀 이끌어내기 위해서 또 협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21대 국회 소회도 한번 말씀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 같은 경우에 사실 여러 가지 상황도 벌어졌는데요. 너무나 많은 일도 벌어졌어요. 예, 예. 좀 아쉬운 점을 얘기하라면 저희가 의석 수를 꽤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22대 때만큼의 그 의석은 아니어도 그래도 네. 저희가 꽤 많은 의석을 가졌는데 그 많은 의석에 비하면 또 그 많은 의석에 걸었던 국민들의 기대에 비춰보면 조금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22대 때는 국민들에게 필요하고 국민들이 원하시는 법안들을 좀 생산적으로 빨리빨리 네. 좀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바쁘셔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 네, 말씀 들어보는 시간. 오늘 좋아하니까요.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박주민 의원과 네. 함께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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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뭐 최상병 특검법 부결 때문에 특별히 현장에 우리 박주민 의원과 연결을 했고요. 자, 바로 우리 수요일 날 미스터리한 범죄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보는 투배쇼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배상훈 프로파일러, 또 백희성 역사 크리에이터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서울역 칼부림 예고글에 그 올렸던 남성, 30대 남성 구속이 됐는데 이 남성이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 이렇게 살인 예고 글을 작성을 했었어요. 묻지마 범죄, 뭐 이상동기 범죄라고 하는데 요 얘기를 조금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런 이상동기 범죄가 여러 건들이 있었는데 기억에 남았던 사건을 베프부터 좀 어떤 게 있었는지 좀 짚어주실까요? 글쎄요, 뭐 작년에 이제 뭐 신림동이라든가 네. 서현역에서도 벌어졌지만은 연세 드신 분은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김용재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1991년에 예. 1991년도에 시각장애인입니다. 여의도 다른 이름은 여의도 차량 질주 사건. 예, 예, 알죠. 여의도 예. 여의도 무슨 그런 사건입니다. 알죠, 알죠. 예. 두 분이 돌아가시고 스물 몇 분이 다치셨습니다. 네. 이제 90년대 이전까지 글쎄요. 한국이 급격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겪으면서 사회적인 어떤 변화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 특히 이제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이 흔히 말하는 농촌에서 이런 소외된 어떤 걸 겪었던 분들이 네. 도시 외곽에 사시다가 자신의 어떤 사회적 분노를 폭발시키는 그런 걸로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뭐 소위 묻지마 이상동기 범죄들이 나타나고 있고 계층적으로는 그런 형태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중간층 형태는 이 정신적인 문제, 그렇죠. 스트레스 예, 예. 아시다시피 이제 입시 과중한 입시 같은 거 이를 통해서 자신의 부모나 주변을 뭐 살해하는 그런 그리고 이제 이런 형태가 크게 기억이 나고 근데 제가 가장 기억나는 건 김용재 사건입니다. 이게 뭐 여의도에 차 몰고 그냥 가면서 막 했던 예. 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사형수라고도 예. 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그 뒤에 2010년도인가 그때 또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사건 말고 91년도에 원래 여의도 질주 사건이라고 하는 91년도에 예, 김용재 사건입니다. 예. 김용재. 용재. 김용재. 예. 우리 배쌤님은 어떻게? 네, 네, 저는 저 우리나라 예가 아니고 중국의 예를 한번 들어. 중국에도 이런 범죄가 있긴 있겠죠. 네, 네. 중국의 2014년 3월 1일 날, 네, 밤 9시, 예, 예, 중국 윈난성의 그 쿤밍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네,
기차역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하. 기차역에 이제 사람들이 뭐 불특정 이렇게 다수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 네 명이 순식간에 마체테 칼 아. 이걸 가지고 예. 한 10분 사이에 무려 한 130명 가까이를 그 한 20몇 명을 죽이고 예. 한 130명 가까이를 그 다치게. 아주 중상을 입혔던 아. 그런 아주 훈련된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그 칼부림 사태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출동했던 쿤밍시의 그 보안 경비대가 예. 그 한 10분 사이에 그 네 명을 그 다섯 명 중에 네 명을 사살했던. 오, 죽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예, 뭐 그 경비대를 보고 이제 네. 찌르려고 달려들었으니까요. 실제로 한 명은 찔렸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약하게 찔리기로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신장 위구르 쪽의 그 소행이었다. 네. 그래 이제 신장 위구르의 독립단체. 아, 그럼 이건 묻지마 예. 이상 동기 범죄라고 보기 좀 어렵지 않나요? 아니 근데 그건 이상 동기 범죄라고 좀 봐지는 게 예. 왜냐하면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필이면 예 그 마구 찔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우리가 독립을 원한다라고 하는 거를 그 세상에 공표하기 위한 거긴 하지만은. 네. 네. 그 대상이 아하. 아무런 죄가 없는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 그 비슷한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막 우리 윤봉길 의사라든지 안중근 의사라든지 예. 이봉창 의사라든지 우리는 뭐 이토 히로부미한테 쏘는 기지. 예, 이토 히로부미한테 쏘고 시라카와 요시노리를 그렇죠. 겨냥하고 아. 뭐 일본 천황을 겨냥하고 아하. 이런 식으로 명백한 어떤 목적이 있었다면은 예. 이거는 사실은 아무 목적 없이 막 걸리는 놈은 다 그냥 죽여 예, 하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아하. 이상 동기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있겠습니다. 이해도 뭐 무방할 것 같기도 한데 예. 최근에 뭐 소현역 사건이라든지 뭐 등등 이상 동기 범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살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양형을 판단하고 하는데 예. 동기를 알 수가 없으면 그냥 뭐 이해가 안 될 되는 그런 건데 배프님 예. 이상 동기 범죄가 이렇게 왜 특히 이렇게 최근에 좀 더 많이 심해졌는지 또 그렇다면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지 좀 짚어주실 수 있습니까? 주체적인 문제와 객관적인 문제 두 가지로 나눌 네. 수 있는데요. 말하자면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소외라든가 계층적인 어떤 하향화 네. 특히 이제 지금의 단절 이런 것들이 아까 그 뭐 서울역에서 그런 사람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중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나가서 그러니까 이제 그 고립돼 있다는 게 명확히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외부하고 단절돼 있다는 단절돼 말씀이에요. 단절돼 있어 갖고 아.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일본 말로 히키꼬모리라고 하고 네. 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조금 다른 것은 이제 게임에 빠지거나 아니면 특정한 어떤 감각에 몰입돼 있기 때문에 원래 히키꼬모리라고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같이 보면 안 되는데 그런 형태와 미국의 이제 외로운 늑대 같은 형태. 네. 그러니까 외로운 늑대가 사실은 우리의 서울역에 그 사람과 비슷할 수 있죠. 그 범인과.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외로운 늑대들은 총기가 자유로우니까 그걸 가지고 바깥에 나와서 총기를 난사하는데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총기가 그래도 잘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칼이라든가 차량 같은 거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신림역이라든가 이런 칼과 서현역 같은 건 칼과 차가 같이 동시에 네. 이루어지는 네.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또 하나 있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주체적인 문제라고 해야 객체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글쎄요 저는 사실 이렇게 보고 범죄학자 일부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이 범죄를 명확히 이 한쪽으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왜 분류하지 않냐면은 분류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그걸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분류를 하게 되면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호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군사정권이나 권위주의정권의 독특한 지배 방식이죠. 모호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전체적인 집단 지배의 대상으로 놓고 지배해버리는 거죠. 구체적인 형태로 되면은 이게 복지가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복지 예산을 올리려고 하면 구체화시켜야 되는데 네. 추상화시키면은 지배 예산이 올라갈 수밖에 아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문제입니다. 예산하고도 관계가 있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그게 왜 볼 수 있냐면 경찰의 특
특화된 경과 분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옛날에 경찰의 분과는 어떻습니까? 형사과, 형사과, 강력과, 뭐 수사과 뭐 이렇게 하죠. 예. 지금은 어떻게 분리하는지 아십니까? 뭐 여청도 있고 많던데. 그렇죠. 의료범죄과, 예. 여성,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 대상을 중심으로 다 분리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옛날은 그냥 강력 겜 형사 1, 형사 1.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체적인 범죄 양상에 대해 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받는 범인들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런 주체적인 문제와 객체적인 문제 두 가지가 합쳐져 갖고, 근데 지금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동기를 따지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상동기 범죄라고 하는 것이 더 인식이 확산되는 거죠. 그렇죠. 확 올라가는 거죠. 저희는 그 뭐 제가 법조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모든 사건이 동기가 중요하지만 특히 이런 생명, 신체 그렇죠. 범죄는 왜 그런 행위를 했냐에 따라서 양형이 아주 급격하게 차이 그렇죠. 납니다. 네. 그래도 납득할 만한 어떤 동기가 있다면 양이 확 줄어들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다 이러면 양이 확 올라가는데 이렇게 지금 무분별하게 살인 예고 글을 올리고 동기 자체도 뭐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해법이 혹시 배쌤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네. 우리가 불특정 다수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네. 것은 동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경찰이 사후에 이거를 범인을 잡을 때는 굉장히 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도대체 인과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인과관계가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못 찾아요. 예. 인과관계 있는 거라면 나중에 아 이런 경우는 이게 범죄가 되니까 예. 이렇게 막자가 되는데 이건 막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느냐 하면 CCTV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CCTV라는 게 있기 때문에 웬만해가지고는 신림역 칼부림 같은 경우에 조선 씨라는 사람이 네. 그렇게 막 찔렀다라고 하는 게 CCTV를 보고 딱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사회가 그 범죄의 이런 형태를 완전히 다르게 볼 수밖에 없다. 그 인과관계가 있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뭐 뭘 받을 게 있고 내가 저 사람에게 원한이 있고 이렇게 해서 찌르는 게 예, 아니라 예. 어떤 그 사회적 동기 내가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네. 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음흠. 나는 불행한데 저 사람은 너무 즐겁다 네. 나는 자식이 없는데 저 사람은 자식을 너무 예뻐한다 음흠.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의 행복을 박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비가 더 강화되고 CCTV가 더 그거 되고 네. 경찰들이 이제 무장도 하게 되고 아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참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저는 그 예방을 할 수 있는 범위라면 이게 말 그대로 CCTV를 더 늘려야 되고 뭐니 뭐니 해도 복지 예산을 더 많이 늘려서 사회적으로 볼 때 나는 불행한데 저 사람은 행복해 보인다고 했을 때 내가 불행한 거를 좀 그 강도를 낮추어주는 아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아하.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다 복지 예산 얘기도 하셨습니다. 예, 베프님. 저는 그 CCTV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조선 같은 경우도 그때 사건을 보시면은 네. 자기가 얘기를 하죠. 아, 내가 힘들어갖고 사는 게 힘들어. 그게 네. 다 찍혀서 이제 전 국민이 다 그걸 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옛날엔 어땠을까요? 옛날에 불과 10년 전만 해도 그런 이제 영상화된 그 범죄자의 그 이 서사라든가 그 표현이라는 게 없고 네. 다 이제 경찰이나 아니면은 언론을 통해서 연결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범인들이 잡히면은 경찰들이 여러 가지를 묻지만 사실은 법의 틀 안에서 묻거든요. 몇 가지 틀로. 그래서 말하자면은 그 동기 자체가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음흠. 근데 요새 같은 경우는 그 그슬이 떠드는 대로 많이 그 서사가 형성이 되니까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형태의 그렇죠. 사회적인 네.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거.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겠죠. 옛날 같은 경우 미국의 가장 유명한 폭탄 테러범이라고 하는 조지 메데스키라고 하는 네. 폭탄 테러범인데 이 사람은 무려 쉰 곳이 넘는 내 극장에다가 네. 폭탄을 설치해서 무차별하게 죽였습니다. 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예. 근데 이 사람이 죽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자기 임금을 안 줬다는 거예요. 어떤 전기회사에서. 동기는 있네요. 어느 정도.
아니, 근데 딴 데 가서 그렇죠. 말하자면 딴 데 가서 한 거네. 예. 동기랑 범죄 대상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네요. 그러니까 그 회사를 아, 해야 되죠. 그렇죠. 아까 크리에이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니까 이 동기가 안 맞는 이상 동기 범죄인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이런 형태니까 그런 형태는 그 사람은 떠드는 거랑 범죄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새는 근데 또 그게 아닌 형태가 나타나니까. 뭐 얘기 들어보니까 어쨌든 예산 뭐 충족 좀 확보하거나 그런 것들이 방법이 아니나 아닌가 또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도 한 몫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또 다른 또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얘기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의료계하고 정부 사이에 이견 차이가 좁혀질 가능성이 좀 적어 보입니다. 결국 피해보는 게 국민들, 환자들인데 현 상황 우리 배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 한꺼번에 2천 명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네. 것이 문제입니다. 음흠. 그리고 그 의대 설립을 간절히 바라는 지역사회의 여론을 또 무시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왜 이러냐, 그 두 개가 상충하는 거 아니냐 할지 모르겠는데 네? 기존의 의과대학에 2천 명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포라든지 순천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네. 지금 간절하게 의대를 세워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는 네. 전혀 의료기관이 고등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쪽에 의대는 안 세워주고 기존의 의과대학에다 2,000명을 올리겠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냐하면은 의과대학이라고 하면 네. 가장 우리 사회에서 그 엘리트들입니다. 의사들, 교수들이 그 뭐야 이 시체를 앞에 놓고 네.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소수의 인원이 뭐 부패될 수도 있는데 빨리 해부학 실습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해봐야 이 실력이 늘어나는 그렇죠,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2천 명이나 늘어나게 되면 네. 일단 그런 사체의 공급이 불가능해집니다. 네, 네, 네. 그러면은 이 옆에서 어깨동무로 보고 한 두어 번 보고 학년을 마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과대학 교수들이 아주 이것은 불합리한 예. 정책이다. 아하.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의정 갈등이라는 것도 한꺼번에 2천 명이 아니라 뭐 한 번에 한 100명 정도, 네. 한 200명 정도 이렇게 늘리고 목포라든가 순천이라든가 군산이라든가 이런 지방 의과대학을 만들어주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지자체의 네. 요구도 좀 들어주면서 그쪽에다가 그 정원을 배치해주는 방향이 먼저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접근 방법이 조금 잘못됐다 이렇게 짚으셨는데 우리 배포도 조금 살짝 뭐 말씀 주시면 네. 저는 뭐 서울대병원에서 일을 해봤고 의사들을 네. 그러니까 엘리트 의사들을 많이 접해봤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북유럽의 스웨덴은 의대를 뽑을 때 추첨을 합니다. 아시죠? 추첨. 추첨을 해요? 예, 추첨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성적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100명을 선발해 놓고 거기서 이제 뽑기예요? 네, 뽑기, 진짜 뽑기입니다. 의대 의사 뽑기도 되는 네, 거예요? 네. 아, 몰랐습니다. 네. 그죠? 이제 왜 그럼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이상해요, 좀.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의료라는 게 뭘까요?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가질 때 사람 친화적인 의료, 그러니까 엘리트들만이 갖는 의료 지식이라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연봉이 3억, 4억 넘어가고, 네. 그러니까 물론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넘어간다고 하는데 의료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의료인들이 보기에는 시스템으로서 의료를 봐야지 네. 소수의 엘리트 의료 의술로 보면 안 된다는 아하, 거죠. 그러니까 예. 그 철학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북유럽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접근이 달라야 되는 거고 저는 가장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공공의료가 많이 특히 많이 된다고 보는 것은 공공의료. 예, 예. 저는 이제 법의관이나 부검의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없죠. 부족하죠. 예. 없는, 그러니까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10분의 1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그럼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부검을 한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고 표현도 그렇죠. 왜냐하면 자격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예. 자격이 없으니까. 예. 자격이 없다는 자체가 게 없으니까. 자체가 예. 기준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시스템의 공공의료 영역을 미리 띄워놓고 다른 의료는 거기에 좀 이런 방식이 저는 맞다. 좀 방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문득 제가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과거의 의료 시스템도 궁금합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백성들이 아프면 어디로 갑니까? 한의원 있었나? 뭐 있었나요? 아, 그
뭐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나 예. 고려시대의 예. 의술 그러면은 여러분들 딱 생각한 게 허준. 허준밖에 네. 생각이 안 나요. 허준 아니면은 뭐 예. 아니면 저기 다른 어떤 뭐 유이태 뭐 이런 사람들 생각할 허준 스승이 아닙니까 그 사람? 예. 예. 그 유이태라는 사람은 사실은 아. 이제 소설적인 창작입니다. 아, 예. 예. 그 유이태라는 사람이 아. 조선 경종 때에 예. 아 저 경종 때 실제로 있었죠. 예,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은성 작가가 이렇게 배치인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이 허준의 예를 들면은 허준이 이제 맨 먼저 그 혜민서에서 일을 하게 되죠. 아하, 혜민서가 예. 바로 그 말 그대로 느낌 백성민자 들어가니까 혜민서 예. 이거는 그게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백성들한테 뭐 예, 백성들에게 베푸는 의술 공공의료 예 공공의료 아, 보건소 같은 거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을 한다 아, 예, 이렇게 혜민서. 보시면 되고 네. 예 그다음에 내의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왕실의 그런 구성원들을 네. 진단하는 그다음에 의라고 하면은 이제 그 중에서 예. 한 세네 명 예. 이분들은 이제 왕의 임금 임금과 예. 왕비의 모든 그런 건강을 책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혜민서도 있고 뭐 내의원 이렇게 네. 있었는데 그때는 네. 좀 이렇게 의사들 의관들이라고 제가 표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처우가 좀 좋았습니까? 처우는 양반보다는 좀 안 좋았죠. 떨어지고 예. 예. 아무래도 계급이 중인이니까요. 네. 중인인데 그런데 그 의술로 돈을 벌자고 생각하면은 돈을 번 사람들은 꽤 있었죠. 아, 의술로 돈 번 사람도 있습니다. 성형외과 예. 뭐 이런 게 있나? 아니, 의술로 돈을 번다는 게 예. 옛날에는 성형외과 같은 수술적인 예. 의미가 없다면 못하죠, 저는. 예. 그는 인삼과 녹용을 주로 써가지고 아, 약. 예. 예, 약을 비싸게 쓰는데 예. 그걸 뭐냐면 인삼도 뭐냐면 여기 하급을 쓰는데 예. 그 먹는 사람한테는 이거 상급이다 아, 이러면서 팔아먹고. 사기를 치는 거죠. 예, 예, 예.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번 의관도 꽤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결국 있습니다. 결국 그 당시에는 예. 뭐 저희 법조인들은 율사라 그랬거든요. 율사, 예. 의관 예. 다 중인이잖아요. 양반보다 그렇죠. 밑에 있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막 크게 이렇게 처우가 좋진 않았던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저희 외사촌 형이 한의사인데 한의사 예예. 예. 그 인간이 수십억 수백억을 벌었어요. 약 팔아서요? 네, 저렇게 벌어요. 약 팔아가지고 학급을 써갖고 학급을 썼는데 상급이라고 거짓말해가지고 아, 지금은 팔았다. 돌아가셨습니다. 예. 마음대로 마음대로 말씀을 네, 서울시 네. 한의사 회장까지 한 사람인데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두 분은 네. 많이 보셨어요. 대단한 사람이네요. 아. 자 그때 지금 의사들 뭐 지금하고는 좀 비교가 되긴 한데 어쨌든 간에 백성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 아닙니까? 아, 반드시 필요하죠. 예. 그랬는데 자 허준 드라마를 보시면 예. 아시겠는데 허준 드라마의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뭐가 있습니까? 줄을 서시오. 그, 예, 줄을 서시오. 바로 그 장면이죠. 뭐냐면 의술을 의관 시험을 예. 보러 가는 허준한테 네, 네. 그 충주의 마을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들죠. 아, 의관 시험. 예. 예. 그래서 그 의관 시험까지 늦어가지고 못 보니까 그거를 그 유도지가 에이 병신 같은 놈 이렇게 하다가 유이태에게 예. 중요한 거는 환자인데 네가 어떻게 환자를 저버리고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도 그런 게 그러니까 시험보다는 환자다. 예. 아. 그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예. 유이태 하나밖에 없었다 전국에 예. 예. 바로 그 점에서 모든 시청자들이 허준에게 감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의술이라고 하는 게 일반 백성들에게는 문턱이 높았다는 겁니다. 네. 값도 비싸고, 비쌌고 그 예. 수준 높은 의관이라고 하는 거는 평생 가야 뭐 그런 사람 한 사람 만난다는 게 말까고. 복이라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상 동기 범죄부터 해서 네. 특히 의정 갈등 문제, 조선 시대 때 의관 얘기까지 좀 나눠봤습니다.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백이성 역사 크리에이터 두 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뉴스 인사이더 1부 끝내기 전에 구독자 이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 15일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첫 공개 방송인 만큼. 재미있는 코너, 또 풍성한 사은품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QR코드, 또 라이브 채팅창 상단 고정글 커뮤니티 통해서 참여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부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하니까요. 자, 더 은밀하고 재미있는 얘기 지금부터입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